하나 좀 다른 약간 다른 주제에 가면 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또 이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것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이 주택을 그냥 단순히 저소득층 빈곤층 청년 실업자 이런 분들 진짜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차원을 넘어서 어디 중형 사이즈의 공공임대주택까지 대량으로 공급해가지고 하겠다. 거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본주택 개념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LH공사나 서울 같으면 뭐 SH공사나 이런 이제 공기업들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동원해가지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경 교수님부터 그럼 먼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중형까지 늘려가지고 어지간히 집 없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살도록 앞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LH공사 같은데 도대체 앞으로 그 재정 수지나 이런 게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컨대 이제 그러면 공공임대도 질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중산층까지 공공임대로 다 제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금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그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임대 이 150만 호라는 것하고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월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100만 가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저희가 한 240만 가구나 뭐 이 정도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10분 1호 이렇게 실제로 주거와 관련된 혜택을 얼마나 보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1분 2는 비교적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 지금의 어떤 제공에 의해서. 그런데 당장에 2분 2, 그 최하의 그 바로 위의 분 1호만 가도 이런 정부가 지원한 주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중산층한테 공공을 제공하겠다 또는 뭐 어떤 계층한테 뭘 제공하겠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소득 계층 분위에서 적어도 뭐 한 40% 뭐 최하의 경우 최소 20% 이하는 어떤 형태로건 혜택을 보도록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에서도 중산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 근데 약간 이게 좀 그 뭐랄까 갑자기 그 굳이 꼭 그런 지원이 없어도 사실은 될 만한 계층까지도 공공으로 다 해결하자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노태우 정부 때 지금부터 30년이 넘은 그때 지었던 영구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슬럼화되고 우범 지역화가 됐는 걸 보면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걸 더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층짜리에 장애인이 못 가니까 5층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를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그런데도 돈 들어갈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왜 중산층한테 자꾸 공급할 그런 이제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우선순위 차원에서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